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열 하루째 상승을 했죠. 오늘은 뭐 거의 강보합으로 마감한 상태인데요. 그만큼 시장은 상승장으로든 강한데 특히 미국과 그 중국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스몰 딜로 갈 것을 대해서 콩문제로사가 72만 톤을 갖다가 사주기로 합의를 해놓고 중국에서 일단 그 농촌 현장 점검을 위해서 농촌을 방문하기로 해놓고 그것이 취소되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요. 미국의 장이 조정이 됐고 우리도 조정받을 것으로 했지만 코스닥만 조정을 했고요. 한번 보시죠. 역시 코스닥은 조정을 했고 전체적으로 뭐 투자 집계에는 역시 외인들이 지금 매도에 가담하는데 막판에 지금 사들인 게 보이나요? 오늘 23일이죠. 예, 막판에 사들인 게 보이나요? 지금 외인은 역시 연기금은 계속해서 사고 있고요. 개인들은 코스닥을 샀는데 시간대별로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팔다가요. 막판에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것은 나쁜 게 아니라 코스닥도 좀 끌어올려서 뭔가 내일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역시 그동안에 이제 끊임없이 문제가 됐던 것이 바이오주 코롱 티슈진이 일단 그 인보사의 취소 문제로 상당히 바이오주가 많이 떨어졌죠. 셀트리온 역시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신라젠이라든지 또 임상 결과가 안 좋다고 그래서 신라젠도 폭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롱 티슈젠도 그렇고 신라젠도 굉장히 폭락을 해서 또 네이처셀 역시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상당히 떨어졌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장이 헬릭 스미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HLB인데요. HLB에 대한 임상 결과가 많이 떨어졌지만 임상 결과가 27일 날 우리나라 스페인에서 바르셀로나에서 위암 1, 2, 1대부터 4차까지 치료제에서 리보세라닙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29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부에 따라서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발표에 따라서 바이오주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 상당히 굉장한 영향을 주겠죠. 특히나 이제 그 HLB 리보세라닙은 일단 위암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냐에 따라서 HLB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발표하는 거로 봐서는 굉장히 예, 추정을 해볼 수 있죠. 나쁜 것보다는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오늘은 대체적으로 개인들이 샀나요? 이게 지금 어떻게 발표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오늘은 외국인이 또 2만 주를 샀고요. 자, 그래서 이 결과가 29일 날이니까 또 중요한 그 바이오 종목 상승에 어떤 그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이번 달까지 발표하기로 했던 종목이 뭐냐면 10월 달에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9월 달까지로 앞당긴다. 그런 것이 헬릭 스미스입니다. 헬릭 스미스는 며칠 더 떨어졌죠. 하나, 둘, 셋, 넷, 다 5일째 지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줄 거다. 자, 개인들은 사고 있고 외인과 기관들은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쳐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 결과가 안 좋다면 이런 일을 했겠나, 이런 생각을 추정해 볼수 있지만 100% 맞춘다는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헬릭 스미스의 엔젠시스, 당뇨병성 신경병 치료제 후보 물질이 당뇨병에 얼마나 그 좋은 임상 결과를 나타낼지에 따라서 바이오주의 재상승의 핵심은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서 이 9월 말까지 예정된 두 개의 바이오 종목의
임상 결과를 여러분은 예의주시해서 투자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우디가 이번에 드론 열대 공격과 미사일 공격으로, 이 사우디의 그 유전이 파괴됐죠. 따라서 또 유전과 아울러 석유화학 기업이 폭락을 했으니, 저기 폭파됐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 사빅이라는 회사가 사우디 석유화 원재료 49%를 생산하던 것을 공급 중단하게 됨으로써 화학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어떤 종목이 관심 가져야 될지. 자, 제 무료 방송에 오든지 또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사우디에서 개막그 뭐죠? 만들어내는 게 뭐죠? 에틸렌 글리콜인가요? 예, 모노 에틸렌 글리콜이니까 MEG.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일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투자하는 노력을 한번 해보셔야겠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사우디가 석유화학 공사를 또 해야 되니까, 또한 우리나라 건설사가 당연히 복구 피해 소식을,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사건이 나자마자 사우디로 날아간 거를 보면 여러분이, 아,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렇게 벌써 이미 펀더멘털이 보일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하나 또 호재가 하나 나온 것이, 그러면 이제 사우디에 대한 건설주, 그죠? 그 다음에 화학주. 자, 두 가지를 열심히 제가 예, 힌트를 드렸으니까 그것을 찾아봐서 여러분이 실제로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해 보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바이오 종목은 이미, 뭐죠? 엔젠시스하고, 그 다음에 리보세라님에 대한 두 가지 임상 결과 발표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줄 것이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투자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전체적인 종목이 올라간 것은, 북한 대북 수혜주들이 많이 올라갔죠. 이번 달 말까지 뭔가가 액션이 나와서 문 대통령 역시 미국으로 날라갔죠. 그래서 간 것이 오늘 부산 산업이 상당히 강하게 나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처음 투자했는데요. 자, 많이 갔죠. 또 대아티아이 역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대아티아이도 역시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자, 거기다가 이제 오늘 가장 강하게 올라온 것이 화성벨브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옷장사는 제가 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현대차,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현대차에 대한 어떤 파업이 6천억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해서 현대차가 역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와 또더 강하게 올라가는 것이 현대모비스겠지요. 자, 오늘 신고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차가 오늘 호재가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자율자동차에 대한 그 어디하고요? 뭐 세계적인 자율자동차 기업인, 누구죠? 예, 앱티브.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인 앱티브하고 자율자동차 플랫폼 개발하고 있는 그 앱티브. 예, 앱티브 합작을 해서 50대 50으로 합작법이 나는데 이게 40조. 따라서 국내 연구 거점을 추가로 운영하면서 아울러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합쳐서 16억 달러를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엔지니어링 서비스 연구 개발 역량, 거기다가 이것의 역량 등 지적재산권 공유로 4억 달러 규모를 출자해서 20억 달러씩 40억 달러로다가 일단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언제까지? 2022년까지 상용화에, 원래 그 지난번에 그 정의선 부회장이 나와서 얘기했을 때가 뭐였냐면, 자율차를 완전하게 해서 2026년까지 원래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소 경제를 한 이후에 기자가 질문했을 때 2026년까지 완전 자율화를 완벽하게 할 때까지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겠다. 그런데 이것이 그
2022년까지 자율주행 플랫폼 계보를 상용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합작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죠? 700여 명의 솔루션 개발까지도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영진이 앱티브는 원래 제너럴 모터스의 계열사입니다. 자, 이게 분산 기업으로다가 자율주행 전문 기업이죠. 따라서 우리나라가 삼성, 아니 현대차가 자율주행 소프트 기술을 확보하게 돼서 양측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기적인 일을 발생시켰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순수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는 친환경 합작 법인에도 공급해서 자율주행에 지원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삶또 희망이 있을 거고 또이 5G 통신과 굉장히 연관이 돼 있죠. 4차 산업혁명과 5G 인공지능과 다 5G에 따라가면 당연히 인공지능까지 따라가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삼성전자의 뭐죠? 엑시노스 980 그것이 여기에 또 들어가는 자율자동차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죠. 이것이 어쨌든 뭐 현대차가 또 다른 자율자동차의 최고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상용화를 해서 자율주행을 앞당기겠다 이렇게 발표해서 오늘 현대차가 많이 갔지요. 또 SL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니 자율주행차의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이 만도입니다. 만도가 오늘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걸 투자할지 여러분이 기업을 분석하고 재무 분석을 통해서 좋은 기업을 어떻게 매수할까를 굉장히 신경 쓰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갈지 여러분이 이 기업을 상세히 들여다보고요. 자율자동차의 시작, 이것도 액면 분할을 해서, 원래 상당히 비싸, 30 몇만 원 같던 것이, 10대 1 했나요? 5대 1 했나요? 30만 원이니까, 5, 6, 30, 5대 1 액면 분할을 했죠. 그러면서 간 종목인데, 이제, 그동안에 조정받고,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투자하기에 괜찮은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수해 갈 때, 그래서 역시 자율주행과 관련한 것은 또 한원 시스템도 있죠. 한원 시스템도 전고점 돌파하면서 멋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해서 자동차가 나갔습니다. 한원 왜안 나오냐? 자, 이렇게 여러분이 가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가는데 투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좋은 소식이 오겠죠.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면 역시 좋은 결과를 맞이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오늘 팁을 드린 것은 뭐죠? 바이오 종목에 대한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워라. 또 자율자동차에 대한 희망. 그것이 2020년까지, 22년까지 앞당긴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꾸준한 상승이 결국은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강해서, 지난번 일본 재팬에 대한 2009년 비메모리 반도체의 뭐죠? 고객사를 끌고 간 종목이 있었죠?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사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멋지게 가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투자에 굉장히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역시, 무료 방송에만 의지나면은 좀 그렇죠? 자, 그래서, 기업은 뭐 꾸준히 잘 가고 있어서 여러분이 궁금하면 사야 됩니다. 좋은 종목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얘기해도 올해 실적이 또 개선될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우리 유료원들은 벌써 여기서부터 매수하면서 계속해서 벌써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직도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뭐죠? 40몇 프로 났고 현대모비스 역시 이미 여기서부터 매수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얼마나 났나요? 수익이요.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꾸준히 샀죠. 벌써 35% 수익을 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여러분이 투자하는 거. 중간 배당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 뉴스를 분석하고 역시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여러분이 끊임없이 펀더멘털과 관련시켜서 보고, 그 다음에 재무 분석을 통해서 그 기업이 어떤 수익을 가져올지, 그 다음에 실적은 개선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가져가면 좋은 수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가겠습니다.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 투자를 해서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